안녕하십니까, 잿벌입니다. 그랜저를 더 이상 둘러보고 디자인을 보고 이런 거는 이제 많이 봤죠. 네. 드디어 이제 운전을 해보는 날입니다. 특히 시승. 제가 최근에 그랜저 2.5 출고기 보셨나요? 아, 제 출고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운전도 해봤는데 아직 시승기 영상은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단언컨대 얘기하는데요, 그랜저 사실 분들, 엑셀 좀 밟는다 하시는 분들, 2.5는 정말 비추입니다. 왜요? 정말 다음에 제가 시승기 때도 한번 말씀드릴 건데 이 차가 굉장히 정숙해요. 정숙한데 그 차는 밟았을 때 RPM이 너무 심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 엔진 소음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차는 안 나가요. 정말 제가 그랜저는 이제 3.5를 시승해보고 싶다. 3.5는 다를까? 3.5마저 나를 실망시키면 안 되는데, 그래서 드디어 오늘 3.5 캘리그래피 모델, 이 모델은 정말 좀 기대가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운전을 한번 해보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진짜 시승 소감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색상 같은 경우가 이제 큐레이티드 실버 메탈릭. 그나마 다행인 거는 H마크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 블랙 잉크를 고르시면 아예 블랙 처리가 돼서 블랙 색상의 블랙 잉크, 이렇게 하면 아예 안 보입니다. 자, 현대차를 리뷰하면서 이게 살짝 안 보였으면 하는 이 마음 어떻게 해야 되죠? 이상해. 그러니까 이상해요. 현대인데. 네네. 그리고 제가 가장 비교해보고 싶은 게 이 3.5잖아요. 그래서 내가 2.5랑 뭐 다른 데가 있는데 한번 봤어요. 한번 따라보세요. 그래서 혹시 나는 GV80같이 2.5인지 3.5인지 뭐 디젤인지 이런 거 티 안 나잖아, 티만 보면은. 아, 얘도 다행인 게 그걸 몰라. 2.5인지 3.5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근데 2.5랑 3.5랑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나? 일단 기본적으로 같이 풀옵션을 넣었을 때 2.5 같은 경우가 5,200만원대가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5 같은 경우가 거의 5,800만원? 그러니까 거의 한 6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나는 600만원을 더 넣고라도 3.5를 고르시길 바랄게요. 실내 요 색상이 인기가 좀 많을 것 같지 않아요? 이뻐요. 제가 2.5 출고기 찍었던 차 같은 경우가 인디고 그레이 투톤이었거든요. 야, 그걸 보고 나니까 이거 엉덩이에 똥가루 좀 날리겠는데? 생각을 했는데 이 차 봐봐요. 이미 똥가루로 돼 있어요. 이 인디고 브라운 투톤이 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요게 제가 지금 가장 궁금했던 거거든요. 요 칼럼식 기어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디자이너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벤츠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해. 그런데 벤츠 같은 경우 좀 시인성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운전을 하면서 현재 뒤에 났나 아래 났나 이게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 계획을 잘 짠 거지. 요 핸들 사이로 이게 딱 보이게끔. 이게 와이퍼가 있잖아. 이게 벤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뭐 억지로 하자면 이렇게 해서 이제 손에 간섭이 걸릴 때가 많은데, 얘는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돌리는 식인 거야. 이렇게 돌리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고, 피를 놓을 때 이런 식으로 되니까 요 부분을 좀 개선을 한 거예요. 벤츠 같진 않게 영감은 받았지만 우린 좀 전혀 다른 노선으로 가겠다. 그런데 이제 적응이 되면은 모르겠는데, 저는 아까 전에 이게 위로 돌렸다 아래로 돌렸다 이게 헷갈리더라고. 뒤에 났나 아래 났나. 근데 요거는 실차주분들이 좀 타면서 적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요 서라운드 뷰가 들어가면은 요게 사실 요걸 잘 안 봐요. 요거를 보고 주차를 많이 하잖아요, 서라운드 뷰를 보고. 차가 좀 길게 나왔네. 5m가 넘잖아요. 여기 하이패스 카드 있잖아요. 요걸 들어가면은 이 하이패스를 등록을 할 수가 있대요. 핸드폰 어플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 차 자체가 카드가 되는 거예요. 카드 필요 없이? 그러니까 따로 이제 카드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왕 이렇게 할 거였으면은 나는 사실 신용카드처럼 이 차로 드라이브스루 결제도 하고 이런 것까지 좀 되면 좋았을 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요 이 하이패스를 이제 신청을 해서 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이 지문 인식 버튼이 있는데 요것도 옵션을 넣지 않으면 여기 아무것도 없는 멍텅구리 화면으로 들어가요. 근데 요게 있어서 이제 뭐가 좋냐, 이제 내가 메모리 시트랑 핸들 위치 맞춰 놓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탔다가도 내가 타서 딱 눌러 놓으면은 이제 내 위치로 다 바뀌게 되는 거지. 사실 정말 안 쓰겠죠, 잘? 딱 그거 쓰면, 하나 있나요? 아니, 더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탔을 때 내 위치야. 나 말고 근데 누가 운전할 사람이 많이 있나? 그래서 이거는 가족이, 부부가 이럴 때 같이 쓸 때 좋을 것 같아. 처음 탔을 때 이 소감은요,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2.5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똑같이 조용하거든요. 그대로 엑셀을 이렇게 밟았을 때 그거는 진짜 초반부터 엔진이 터지는 소리가 나요. 부와부와부와 이러다 보니까 이 정숙한 차에 원래 엔진 소음이라는 게 되게 이렇게 매력적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2.5 같은 경우는 매력적이라기보다는 좀 듣기 싫은 소음처럼 들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3.5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악셀을 쭉 밟아보면은 부드럽다. 그렇죠. 이래서 제가 2.5는 좀 사지 말고 3.5를 사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50% 넘는 분들이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을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이 이제 2.5. 이제 3.5가 꼴등인데 이 시승기를 보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플래그십 그랜저로 변모를 했지만 이제 이 시트 느낌은 살짝 단단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물침대 같은 그런 느낌은 바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전 편합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이 차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 그랜저 같은 경우가 일단 이 프레임리스 도어를 차용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신경 썼던 게 이 풍절음이에요. 근데 이 풍절음 많이 들려와요? 안 들려오죠? 이렇게 고요할 수가 없어요. 휠이 20인치 타이어를 꼈단 말이에요. 휠이 20인치가 넘어가면 가장 큰 단점이 이 노면 소음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그러기 때문에 18인치, 19인치, 20인치, 인치가 올라갈수록 바닥에서 느껴지는 이 소음 느낌이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현대에서도 그걸 알아서 자 그럼 이 풍절음과 이 노면 소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대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막았나 이제 이것들을 다 봤더니 이 차 전체에다가 이제 흡음 면적을 70%까지 늘렸다고 해요. 그쪽 이제 픽시드 글라스라는 거 보여요? 작은 삼각형? 네. 저쪽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풍절음이 가장 세게 들려오는 곳이에요. 바람을 바로 받는 곳. 저쪽이 이제 기존 두께를 5mm에서 6mm로 늘린 거예요. 자, 과연 몇 차선 돌릴 것인지. 야, 이거 안 되겠다. 여러분들, 일단 후륜 조향이 없잖아요. 차는 5m가 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랜저 같은 경우는 바로 3차선으로 들어오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그랜저를 가지고 이제 강남 주변을 많이 다니시거나 이런 분들은 유턴을 할 때 넣다 뺐다 넣다 뺐다 마치 내가 지바겐을 타듯이 그 과정을 한 두어 번은 해주셔야 원활한 유턴이 됩니다. 이럴 때는 또 제 뒷바퀴 조향 있는 차가 굉장히 또 자랑스럽기도 하네요. 많이 넣는 옵션으로 1위가 여기 앞에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나오게 하는 이제 하이테크 옵션. 사실 이제 저도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으면 못 하겠어요. 나도. 왜냐면은 나도 모르게 저 앞만 보게 되거든요. 두 번째로 많이 있는 게 뭔지 알아요? 바로 서스펜션. 뭐라고? 서스펜션? 그렇지. 우리가 지금 가고 싶은 그 펜션 아니잖아. 프리브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현재 두 번째로 많이 있는 옵션인데 그 옵션을 넣어야만 이 느낌이 나요. 이거 이 스피커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메이커로 갈수록 가장 따지는 게 이거예요. 요 보스가 왜 여기 A필러에 달려있을까요? 스피커가 이유가 뭘까요? 잘 들려서? 고음을 내는 위치거든요. 요 위치가 내 귀 라인하고 맞아야 돼요. 라인하고 맞아야만 고음이 훨씬 더 좋은 음질로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음을 내는 위치는 이제 좀 멀리 밑부분 좀 앞쪽의 밑부분에 위치를 해야 저음을 더욱더 좋은 음질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면서 스피커 위치를 놓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앉은 키가 딱 생각해 줄게 내 귀보다 좀 낮은데 보스가? 어떡하지? 송피디랑은 귀에 딱 맞는데? 이거 좀 당황스러운데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이 프레임리스 도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무조건 들어가야지만 살 수가 있어요. 만약 이걸 안 넣었다 요 진짜 바가지를 얻어먹었을 거예요. 옛날에 그랜저 XG 잘 아시죠? 그랜저 XG 같은 경우가 욕을 많이 먹었던 이유가 프레임리스 도어를 바꾸면서 일단 물샘, 풍절음 하지만 우리가 그 시대 때는 그래서 되게 좋은 차였어요. 좋은 차였지만 지금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정말 조용한 시대고 이 그랜저가 얘기하는 부분이 휴식 공간이에요. 이 차를 정말 나만의 휴식 공간으로 만들겠다. 이런 걸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들리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이중 접합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차에서 더 이상 들리는 소음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쪽에 버튼들이 다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이런 데다 이제 물건을 놓게 그럼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게 이쪽에 물건이 없잖아요. 이렇게. 없는 상태면은 딱 닫았을 때 여기다 보통 가방을 놓으라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여기에 허벅지가 좀 걸려요. 너무 좀 턱을 높게 만들어놨어요. 너무 수납 공간이다. 송피디 같은 경우에 여기다 딱 이렇게 백 하나 올려놓겠어요? 작은 백 같은 거? 그렇다면은 성공이죠. 이게 그게 목적이었거든. 근데 운전할 때 나는 모든 차든 다 이거 조작하는 게 다 힘들긴 하거든? 근데 진짜 밑에 있으니까 조금 불편할 것 같긴 하다. 내 거나 요쯤에 있잖아. GV80 한 요 정도에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잠깐 아랫눈으로 봐도 살짝 보이는데 얘는 너무 밑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걸 계속 이어서 좀 했어도 괜찮을 것 같긴 했는데 뭐 다 생각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거는 아직도 아쉽다. 이게 택시 미터기가 요즘 없나? 요즘 택시 미터기가 있나요 여러분들? 말이 달리는 거? 말이 달릴 것 같은 이 느낌. 뭐 핸들은 어떤 것 같아?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을 위해서라면요 3시, 9시에 손이 이렇게 파지가 돼야 돼요. 이 핸들 위치가 살짝 좀 높아서 이렇게 좀 편안하게 이런 위치는 아니네. 가끔씩 이렇게 갈 때가 있단 말이야. 알아요? 알지. 이렇게 했을 때 손이 좀 불편해요.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는 거와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많이 이뻐요. 그러지 않아요? 이런 기능들이랑 버튼 누르는 것도 다 편안히 돼 있고 이렇게 딱 다 이렇게 잡고 갔을 때나 이렇게 잡고 갔을 때 살짝 불편하게 느껴지고 핸들을 많이 꺾어야 될 때 있잖아. 아까 같이 유턴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손 위치가 살짝 애매하긴 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스포츠 모드 났을 때 2.5대는 정말 RPM만 올라가고 정말 최악이라고 했었는데 와 확실히 다행인 건 2.5보단 훨씬 잘 나가고 RPM을 미친 듯이 쓰진 않아요. 2.5를 탔을 때는요 야 이거 RPM이 그냥 툭 밟아도요 4천 5천이 넘어가요. 아 그리고 마치 전기차와 같이 이 차는 좀 이렇게 밟는 차는 아닌데 이게 이제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라고 있는데 강하게 틀어볼게요. 어? 잠깐만요 다시. 확실히 소리가 웅하게 바뀐 거 들려요? 아니, 두꺼워졌어. 다시 떠붙을 때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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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징대네 아주 그냥. 그러다가 자 이제 강하게 했을 때는 살짝 이렇게 우렁차게 바뀌는 느낌이 나네. 사실 요 차를 타고 얼마나 많은 스포츠 모드를 놓겠냐마는 자랑은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1시간 동안 달렸을 때 연비가 7.9가 떴거든요. 괜찮은 거 아니야? 그렇지. 왜냐면 스포츠 모드로 많이 달렸으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 연비면은 지금 제가 막 했다 뚫었다 그냥 일반 도심에서만 이걸 계속 쓰고 있는데 이 정도 연비면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냥 평범하게 탄다면 8은 무난히 넘기고 거의 9까지도 갈 수 있는 그 정도예요. 빨. 자, 이 마이 드라이브 모드. 스노우 모드. 스노우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가 눈이 워낙 많이 오고 빙판이 많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하는 거지. 근데 요거는 머리를 잘 썼네. 그리고 에코 모드가 갑자기니까 차가 안 나가요. 갑자기 에코 모드를 놓으니까 이 3.5의 에코 모드가 2.5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켜봐야겠죠? 차간 거리 맞추고 핸들 버튼을 꼭 또 눌러줘야 되네.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저 전면에서 이제 우회전 꺾이고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핸들이 잘 잡아주나요? 근데 사실 제 GV80도 그런데 반지하 주행 굉장히 잘 먹어요. 그래도 요 쫄림. 왜냐? 내 차가 아니니까. 그랜저 K8이랑 비교하면 어떤 것 같아? 사실은 그거 진짜 경쟁 차량이긴 하거든요. K8 자체를 플래그십처럼 우리 사장님들이 막 쓰진 않겠지만 좀 세팅을 달리해서 그런지 확실히 더 정숙하고 좀 더 이렇게 묵직한 맛이 나요. 저같이 마흔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런 차가 좀 더 저랑 맞아요. 회장님 차네. 앞좌석까지 움직이네 저렇게 앞까지. 좋다. 근데 머리를 숙이진 않네요. 일단 이제 제가 뒷좌석 승차감을 느껴보기 위해서 앉아봤는데 확실히 일단 시트 포지션이 앞좌석보다 높으니까 시야적인 건 괜찮네. 그리고 이쪽 머리 부분이 움푹 파여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머리는 다행히 안 단다. 사실 이제 요 차를 타면서 뭐 독삼사의 플래그십하고 비교하기는 너무 가격 차이도 좀 많이 나고 사람들이 이제 가장 많이 비교할 것 같은 게 이제 K8 아니면 뭐 G80 뭐 요 정도일 것 같은데 이게 또 전륜구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륜구동의 뒤에서 밀어주는 이 고급스러운 이 느낌 있잖아요. 이 느낌 자체는 확실히 G80이 이기긴 하네요. 저 뒷좌석이 편하긴 하거든요. 편하기는 한데 운전석이 더 편한 것 같아요. 운전할 만해요, 송PD? 여자의 느낌으로는 어떤가요? 일단은 핸들이 얇다. 그리고 부드럽다. 근데 또 다른 차는 핸들이 좀 두껍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게래. 이건 경험의 차이니까. 무슨 소리야? 그리고 생각보다 좀 가벼운 것 같은데, 이렇게 돌릴 때? 핸들이? 아니야? 스포츠 모드 놓잖아요? 확 두꺼워져. 확 두꺼워진다. 스포츠 모드 놓으면요. 확 이게 무거워져요. 그러니까 뒷좌석에 앉았을 때 느낌은 막 시야적으로 막 넓지는 않아요. 이 창이 작고 요게 높아가지고 조금 답답함이 느껴지긴 하네. 그리고 이 다리 공간은 그 정도가 남아요. 거의 지금 주먹이 두 개가 들어가요. 요 정도 공간이면 굉장히 좀 만족스럽습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고음, 중음, 저음 이런 거 이제 조절을 하고 뭐야! 디니 디니 핑! 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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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 무슨 이런 거 말고 이거 중독성 장난 아니야. 이런 수능 금지송 말고 알겠어. 좀 요즘 노래 난리 나는 거 한번 틀어줘요. 예스! 가만 있어! 미안합니다. 그랜저 3.5를 시승을 해보고 정확한 느낌을 좀 잘 설명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조만간 이제 2.5 시승기가 올라올 거예요. 또 2.5 시승기를 한번 기대해 주시고 2.5는 제가 좀 많이 실망을 했고 진짜 그랜저 사실 분들 3.5를 사세요. 2.5로 사실 분들은 정말 깡통으로 3천만 원 후반대로 해서 완전 실용적으로 사실 분들 그런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그랜저 저는 좀 만족스러웠어요. 정말 플래그십으로 돌아왔구나. 살만해요, 돈 주고. 근데 만약에 이 돈이면 어떤 차 산다 이런 거 있잖아. 이 돈이면 이돈 씨. 이거 대체할 수 있는 차가 있어? 현재?
5,000대 이런 플래그십 느낌 없지. 플래그십 느낌 주려면 기본 가격 훨씬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그런 걸 또 공략을 잘한 것 같아요. 다음엔 2.5 시승기로 뵙겠습니다. 이상 챗볼이었습니다.